야, 요즘 친구들 좀 이해를 못하겠어. 치즈를 엄청 좋아하더라고. 라면에도 치즈 넣어 먹고, 닭갈비에 치즈 넣어 먹고, 치즈 추가하면 한 3,000원, 4,000원 더 내는 그런 메뉴가 굉장히 많잖아. 치즈랜드야, 치즈랜드. 세상이 치즈에 정복당했어. 우리 젊은 친구들이, 아, 나도 지금 젊은데? 난 왜 치즈 싫어하지? 국밥에도 치즈를 넣어 먹는다고? 나가! 나가, 이 새끼야! 친구야, 정신 차려! 정신 차려, 친구야! 어? 이거 치즈에 잠식당했네 이거. 저는 뭐랄까 이제 어? 얼큰한 매운탕 어? 딱 이제 볶음밥 긁어먹고. 아 근데 옆에다가 볶음밥에다가 치즈를 뿌려놓는다? 바로 그냥 귀싸대기를 그냥 모짜렐라 치즈를 넣어먹는 게 존맛이라고? 어 생각만 해도 너무 느끼해. 이 치즈 좋아하는 친구들 이거 머리 뚜껑 열어보면 머리 안에 치즈 분수 흐르고 있는 거 아니야? 주르르르. 여러분 치즈 많이 먹으면 그걸 안 좋아요. 진짜 치즈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.